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피츠버거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서 2차 경기 부양책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한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금 세부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저희가 이제 꿀잠을 자는 사이에 네. 미국에서 정말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제 빅 뉴스가 나온 건데요. 꿀잠 주무셨군요. 네, 네, 잘못 주무셨네요. 주무셨어요? 조 바이든 네.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 앞서서 언론에서는 이달 말부터 지난달 말부터 이제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준비한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취임 직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2천조 원에 달하는 부양 법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돈을 더 쏟아붓겠다고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이런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확실히 좀 되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국 내 도로와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약 6,120억 달러, 그리고 노령층과 장애인 뭐 이런 돌봄 시설 투자에도 약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제조업 부흥에도 한 3천억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약 4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규모 투자된 건 이제 배정된 거 보니까 그 그린 인프라 쪽, 그러니까 하이테크 또 에너지 관련 쪽에 50% 정도 비중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등락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재 기자. 네, 대표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섹터는 산업재입니다. 인프라 네. 패키지의 낙수 효과를 이제 톡톡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산업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계, 조선, 해운 섹터로 산업의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보면은 도로 그리고 뭐 철도, 육상 교통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투자 네.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들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친환경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잘 옥석가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는데 네. 미국의 공급 중인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네.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에요. 관련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영업 중인 우리 기업들 잘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미국 친환경 투자 확대되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건설 장비는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에서 발 발생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기계 부품회사 진성 TC, 이 주고객사가 캐터필러입니다. 미국의 중장비 회사 그곳인데 매출의 60%를 여기서 뽑아낸다고 하고 LS는 노후 케이블 뭐 교체하고 통신 인프라 확대되면 수혜를 받고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 기기 쪽이거든요. DY파워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70% 되다 보니까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산밖에 DY파워, 진성 TC는 최근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니까 이 네.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미국발 인프라 투자가 과연 국내 기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다 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안타 증권의 일부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인프라 관련주들이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 일례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2010년도에서 2010 11년 재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2009년에서 2010년에 중국 쪽에서 4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진행했거든요. 네. 그때가 사실 인프라 관련주가 더 많이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인프라 관련주가 2016년도에서 17년도 그때 굉장히 또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유는 2015년도 중국에서 양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중국을 보면요. 사실 유동 쪼그라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대비해서 보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당초에 그 규모가 한 3조, 4조까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줄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공화당 쪽에서 벌써부터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 향후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김종욱 기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네. 이번 계획을 이제 인프라와 경기 부양, 뭐 에너지 등 세부 사안별로 나눠서 이제 법안을 좀 만들고 각각 입법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중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뭐 책정을 하게 되면 그 국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네. 좀 같은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의회 승인이 나야 이런 투자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변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뭐 투자 규모가 오히려 좀 적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이제 지나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변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 재원을 좀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까지 무려 7%포인트 크게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또 네. 화석 연료 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도 이제 중단하겠다는 계획까지 알렸거든요. 결국 사실상 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굉장히 거센 반발을 벌써부터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3월 초에 약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부양책에 사인을 이미 한번 했거든요. 네. 때문에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원 의석수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같습니다. 때문에 증세에 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에서 계속을 반대를 한다면 이게 계속 시간이 지연되거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